안녕하세요. 의학채널 똑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백신 접종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많이들 하실 텐데 접종 이후에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혈전증 왜 생기는지. 찾아보다가 보니까 역시 뭐 NEJM 논문에 이미 기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헤파린에 의해서 유발되는 혈전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래요. 어떤 식이냐 봤더니 혈소판이 이렇게 있으면요. FC 소형체라는 게 존재를 하고 PF4라고 하는 혈소판 4번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소판이 영어로 플레이틀릿이거든요. 플레이틀릿. 팩터는 인자. 4번. 그래서 PF4. 4번 인자인데 이게 양이온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양이온 성질을 갖고 있는데 헤파린 유발이니까 헤파린이 들어갔겠죠. 피를 묽게 해주는 헤파린이 들어갔더니 이 PF4와 헤파린이 결합을 하더래요. 이걸 우리 몸에서 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항체인 이미노글로불린 G가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럼 어디에 들러붙냐? 이런 식으로 들러붙겠죠.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요 FC 수용체라고 하는 곳에 요 IgG와 이 적으로 만들어진 결합체, 즉 면역 복합체라고 하거든요. 면역 복합체가 이렇게 들러붙게 돼요. 모식으로 만들면 헬소판이 있었고 PF4가 이렇게 들러붙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자체가 혈소판인데 좀 사용한 혈소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사용한 혈소판들은 비장에서 제거가 되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스플린이라고 하는데 비장에서 제거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혈소판 개수가 수치가 감소하게 돼요. 이것만 되면은 혈소판이 떨어지는 거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설명이 되죠. 근데 왜 혈전이 생기느냐? 이 과정에서요 혈소판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혈소판 그 활성화되면 혈소판이 하는 역할이 피를 굳게 해주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혈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앞에서 빼먹었는데 요 PF4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혈소판은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그런데 NEJM 논문에서 찾아낸 건 뭐냐면 DNA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백신, 즉 아재 백신 있잖아요. AG 백신, 아재 백신. 이게 음이온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헤파린 역할을 하는 것처럼 PF4와 들러붙어가지고 몸 안에서 밑에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 때문에 혈소판도 줄어들고 혈전이 발생하는 기전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EJM 논문 저자들은요, HIT처럼 백신에 의해서 유발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명명하자고 했습니다. 백신 인듀스드 스롬보틱 스롬보사이토페니아라고요. VITT로.